집에 같은 이름의 단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소설인가? 이게 단편 소설인가? 왜냐하면 저희가 흔히 접하는 소설의 형식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저희가 보통 접하는 소설은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이 어떤 벌어지고 그 사건을 그렇죠. 막 겪으면서 약간 좀 이런저런 소동이 벌어지고 이제 끝을 네. 맺고 이렇게 가는데 네. 일단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김현수 작가를 연상시키는 소설가입니다. 작가 본인을? 네, 그래서 작가 본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읽어나가게 되는데 네. 어쨌든 그 인물이 그래서 밤늦게 김천의 한 병원에 찾아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어머니가 임종을 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연결이 되지 않고 뭐 해리 데이비스로의 월든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우구스티노가 나오고 프랑스 소설가 파스칼 피냐르도 나오고 뭐 일본의 철학자와 인류학자가 주고받는 편지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뒤죽박죽 섞이게 돼요. 좀 특이하네요. 그래서 이쯤 되면 아 이거는 조금 이런 사건이 나오겠지 기대했던 분들은 네. 미궁에 빠질 수 있죠. 아하. 근데 기대를 배반했다고 해서 책장을 덮을 수가 없는 게 그 네. 번호가 이제 매겨져 있고 짧은 글들로 이어져 있는데 네. 이 짧은 이야기들이 그 자체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 그리고 삶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담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내 얘기라고 할 정도로 내 삶과 좀 깊이 닿아 있는 질문들이 계속 나열되기 때문에 아마 책장을 한번 펼치시면 덮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